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 세상입니다. 이번 편은 스컬의 한 부위인 막실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실라는 우리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 뼈가 되겠습니다. 이 뼈. 이 뼈가 되고, 이거는 나잘본이라서 빼고, 두 개가 이렇게 중앙에서 만나서 형성된 뼈가 되겠습니다. 막실라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습이 이제 라테랄, 익스터널, 바깥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고, 이것은 인터널, 안쪽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측 막실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보면 위쪽 이렇게 모양이 되겠고, 아래쪽에서 바라본 모습인 치아가 잘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우리 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실라 내부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스컬에는 각 그 본마다 막 그 공간이라든지 동 등이 있는데, 막실라에 있는 이것은 막실라리 사이너스라고 부릅니다. 예, 막실라는 총 우리 4개의 서피스와 4개의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으로는 4가지면은 페이셜 서피스, 인트라 템포럴 서피스, 오비탈 서피스, 나잘 서피스가 있고, 우리 프로세스로는 프론탈 프로세스, 자이고마틱 프로세스, 알베올라 프로세스, 팔라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피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피스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셜 서피스입니다. 페이셜 서피스에는 총 4가지의 중요한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여기 움푹 패여 있는 부위가 있고, 여기 전체적으로 베인 부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죠. 뾰족하게. 요런 구조물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요런 뭔가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눈이 왠지 있을 것 같죠. 그런 부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막실라에도 우리 만디불처럼 구멍이 존재합니다. 구멍.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측 큰 결손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이런 결손부가 있는데, 이곳으로 이제 나잘본이 이렇게 붙습니다. 나잘본이 붙고, 이 앞쪽으로 우리 카틀리지, 셉탈 카틀리지라는 코어 연골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결손부를 나잘 너치라고 부릅니다. 나잘 너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 밑쪽으로 해서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위, 이 부위를 나잘 안테리어 나잘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위쪽으로 보이는 요 구조물을 인프라 오비탈 마진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하면 아래란 뜻이죠. 눈 아래 마진이다. 이쪽이 눈이 놓이고 이쪽으로 경계선이 된다 해서 인프라 오비탈 마진이 됩니다. 그리고 막실라 양쪽에 존재하는 포라멘이 있는데, 이 포라멘을 통해서 인프라 오비탈 너브 및 베슬이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 다음은 상직선에서 우리 치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치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 28개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 전니의 경우는 20개입니다. 예, 성인을 살펴보시면 일단 앞니 쪽을 인사이설이라고 부릅니다. 인사이설. 절치라고 부르는데, 이게 절이란 말이 자르다는 뜻이죠. 우리 앞니로는 끊어먹는다 해서 이렇게 끊는 부위, 인사이설, 절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캐나인입니다. 캐나인은 이 견치, 이 견이란 말이 개, 견자를 쓰는데 송곳니를 뜻합니다. 찢는다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인. 그리고 PM이라고 약자를 썼는데 프리몰라, 소구치가 됩니다. 소구치, 작은 어금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두 개는 우리 프리몰라, 그리고 뒤에 두 개는 몰라라고 해서 대구치, 우리 큰 어금니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의 치아 개수는 우리 사랑니까지 포함해서 총 한쪽 8개, 한쪽 8개 해서 총 32개의 치아를 갖게 됩니다. 예, 이번 편에는 우리 막실라 본의 그 페이셜 서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나머지 인프라 템포럴 서피스 및 나잘 서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형의 만화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